지난 2006년 한 유적 발굴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신비의 보물이 정체를 드러냈다. 바로 세월의 흐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빛을 그대로 간직한 황칠이다. 1300년 전 경주에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 밑에 땅신을 다스리는 지진구로 다섯 항아리를 묻었는데 그 속에 이 황칠을 묻었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 완도나 해남에 있는 황칠하고 성분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제와 신라, 고려를 통틀어서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 황칠을 아주 귀하게 사용했다. 오칠이 천년이라면 황칠은 만년이라는 말이 있다. 긴 시간 꾸준하게 재빛을 냈지만 그로 인해 슬픈 역사를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황칠나무. 지금 그 금빛이 찬란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황칠나무의 발자취를 찾아온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난대림 집단 자생지. 난대 희귀 수종만 750여 종에 이르는 만큼 황칠나무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11월이나 12월 정도 그때 아주 까맣게 익죠. 익어가지고 그때 따가지고 후숙을 시켜야죠. 근데 새들이 좋아해서 네. 이게 생각보다 열매 채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거위벌레라는 벌레가 꼭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땅에 때려놨어요. 이 부분을 뚝뚝 잘라달라고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종자를 채취하려면 원래 예전부터 거위벌레 방제약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취하는 거나 아니면 이걸 뒤집어 씌우는데 뒤집어 씌우는 것은 조금 어렵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네. 나무가 크니까. 그냥 거위벌레 방제를 여름철부터 꽃이 필 때부터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종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듯 황칠나무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완도 수목원 지역이 원래 이런 그 맹아림 지역입니다. 한번 파괴가 되고 그리고 맹아에서 움싹이 나간 그런 그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많이 썼던 이유가 그 땔감용으로 흔히 북가시나무라든지 그리고 동백나무라든지 이것은 수술 구워가지고 많이 그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황칠나무는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재질이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화력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보존이 됐던 그런 지역 같습니다. 높이가 15m에 달하는 황칠나무는 그 용도나 쓰임새의 탁월함 때문에 부침이 무척 많은 나무였다. 잎의 모양은 달걀 모양 혹은 타원형으로 나뉘는데 특히 잎의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갈라진 이유는 다른 식물에게 무섭게 보여 경쟁을 피하려는 의미였다고 한다.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었다. 황칠나무는 난대성 상록활료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남쪽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 도서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부 이북에서는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수종이고 또 이것들은 수형이 굉장히 아름답고 잎에 윤택이 있어서 우리 조경수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수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황칠나무는 보물나무 혹은 산삼나무로까지 불렸을 정도로 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 중 이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속엔 수세기 전부터 황칠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줘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귀한 황칠이 거의 반세기 동안 맥이 끊긴 이유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황칠나무에선 상처에 대한 방어 기능의 일종으로 액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 황칠이 된다. 황칠은 오색을 채취를 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주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긁어주는 그 사고법. 그리고 바로 천공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채취하는 천공법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황치를 칠처럼 그렇게 황치를 많이 채취를 하지, 많이 그 체력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치에서 평균적으로 우리 완도지방에서 뭐 나오는 것은 뭐 한 총량이 한 그루당 뭐 한 3.18, 한 4g 정도의 분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다 황치라고 해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이처럼 황치액은 양이 적은 데다 15년 이상 자라야만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강대국의 수탈에 더욱 시달리게 된 것이다. 궁복산에 가득한 황칠나무를 그대 보지 않았던가. 깨끗한 금빛 액체에 반짝반짝 윤이 나지. 곡물로 지정되어 해마다 실려가고 징구하는 아전들 농간도 막을 길 없어 지방민들 그 나무를 악목이라 이름하고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찍었다네. 중국에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그 물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조공 물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나무에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뭐 15g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데 뭐 한 말 이상 뭐 두 말 정도 예를 들어서 조공을 바치다 보면 얼마만큼 민초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여기 그 할아버지라든지 그 어르신들한테 말 들어보면 그때 그 시절에는 황칠나무를 그냥 그 저녁에 가서 비워버리거나든지 아니면 그 밑에다 소금을 뭐 이렇게 그 뿌려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진이나 이런 지역에는 황칠나무가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런데 그 완도 지역에서는 이제 그 다음 이후에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간 황칠나무. 이제 그 지워진 기억들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적어도 이제 그 신라시대나 백제시대 때 이때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자원이었다는 것을 기록으로서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원으로서 우리가 사용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없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채취가 됐고 많은 양이 채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무는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자원이 서서히 없어지는 이런 단계로 갔겠죠. 그러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를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사람들 내리 속에는 이미 그 황칠나무가 자원으로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온 세월들이 이미 한 천여년 이상의 기간을 지나온 것이 아닌가. 황칠나무는 사실 오래전부터 민초들의 것이 아니었다.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그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수탈로 인해 괴로움만 더해주었기에 기억에서 더욱 빨리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먼저 연구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조사가 이루어졌던가. 우리가 받은 자연의 선물, 그 포장을 채 뜯어보기도 전에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다. 황칠의 빛나는 가치를 일본인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 지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또 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칠이 이제 또 거론이 됐고, 황칠을 뺏어가고, 심지어 그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연구소에서 황칠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칠나무 일본 가서 심었어요. 다 뺏어. 근데 이게 잘 자라지. 토양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후, 토양,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맞아야 그 나라에 자생을 하는데, 우리 거 가지고 미국 가서 심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가서 심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그 황칠나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황칠나무는 원래 두릅나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종 있어요. 비슷한 게. 이제 두릅나무과이기도 하고 오갈피나무과도 비슷한데 그 70여 종이 있는데 일본 나무는 틀립니다. 우리랑. 일제강점기 우리의 수많은 나무들이 벌목이란 이름하에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벌목에서 그치지 않고 소중한 종자까지 빼앗겼다.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우리 것이 아니기를 바랐을 정도로 민족의 슬픈 한이 담겨있는 황칠나무. 아쉽게도 그 관심이 우리의 손이 아닌 일본에 의해 다시 되살아났던 것이다. 일본의 그 구주대학에 있는 데라자와 교수라는 분이 황칠나무가 중국 뭐에 있는 황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3개국에 대해서 황칠의 성분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분 분석한 결과 그 접착력이라든가 도로의 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화학적으로 한국의 황칠나무가 가장 우수하다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이후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일부 공예 또 미술 이런 쪽으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황칠나무의 중요성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때 황칠 공예 등 생활 곳곳에서 황칠을 다각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봉황이에요. 봉황인데 요건 이제 그 새끼. 여기 앞부분에는 요거로 지금 황칠돼 있는 거예요. 이 빛깔이 이 빛깔하고 자기 빛깔하고 틀려요. 좀 방태기 있잖아요.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전통 중에 토종 전통이 뭘까? 그거를 따지게 되면 황칠이에요. 그러니까 황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석일종에서 나오는 황칠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옷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제 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에 건네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옷의 발달사가 나오고 황칠은 원래 우리가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근데 황칠은 우리 거니까 우리 땅에 나는 우리만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만이 있는 황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세계문화유산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황제의 색이라 했을 정도로 변치 않은 금빛이 아름다운 황칠 공예. 오칠과 함께 전통적인 공예 기술 중 하나인 이것은 전통 가구나 금속, 가죽, 도자기 등 그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하다. 그 도자기에 오칠을 하는 거를 도태칠기라고 하거든요. 그 도자기에 옷을 입히다. 그런데 이거는 도자기에 황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 화금청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화금청자라는 거는 그 청자의 황칠을 이용해서 하는 게 화금청자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나 기법은 지금의 그 도에 가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유일의 황칠 공예장으로 손꼽히는 그 한번 치르면 절대 빛을 잃지 않는다는 천연 도료. 황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손길에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황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더욱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황칠나무의 가치는 이제 그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바로
황칠의 푸른 잎까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달래가 안 말리고 씻어가지고 네, 씻어가지고 1차적으로 좀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cm 크기로 자르는데 크기는 꼭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효되니까. 황칠 잎을 발효시키면 낯설지만 특별한 황칠차가 완성된다. 또한 황칠나무는 그 특이한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분들까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나무 특징은 두릅나무과로서 약용식물 과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학명 자체가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인데 덴드로란 말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파낙스란 말은 만병통치 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다양한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성분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는 강장에 좋은 것도 있고 항암에 그러니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항암제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을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들어 있고 우울증이 있을 때 항우울증 성분도 들어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현대적으로